자, 여러분, 지금부터는 통일신라 시대에 가장 문화가 꽃피웠던 시대, 바로 경덕왕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덕왕은요, 신라의 35번째 임금입니다. 그래서 이제 성덕왕의 아들이고요. 그 다음 이제 효성왕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태자로 책봉돼서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가 학교에서 경덕왕 공부하면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몇 가지 있죠. 바로 주군현의 명칭을 쉽게 말하면 이제 지방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 경덕왕 때다. 뭐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.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지금 경상북도에 가보면 이제 상주라고 하는 곳이 있죠. 상주. 그 자, 상주라고 하는 곳이 그전에는 이제 사벌주라고 불리던 곳이에요. 요걸 이제 상주란 이름으로 중국식 그 한자 표기로 이 지방 군현의 이름을 바꾼 게 경덕왕 때라는 거죠. 여러분 이제 대구라고 하는 도시 아시죠? 자, 이 대구가 이제 우리나라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대도시인데요. 자, 이 대구가 그 당시에는 달구벌로 불리웠습니다. 이 달구벌로 불리던 이 대구를 지금의 대구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 경덕왕 때죠. 자, 또 이제 경덕왕에 우리가 이제 업적으로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, 유교를 진흥시켰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당시에 최고 대학이 국학이라고 불리던 것인데, 이 경덕왕 때 이걸 이제 태학감이라고 이름을 고치고, 박사와 조교를 두어서 유교 교육을 진흥시켰다. 바로 이게 이제 경덕왕 시대가 되겠습니다. 또 이제 이 경덕왕 시대가 되면요. 왕권을 강화하려는 이 경덕왕과, 그다음 이제 자신들이 가진 어떤 뭡니까 권력 이런 걸 이제 빼앗기지 않으려는 귀족들 사이 어떤 갈등, 다툼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심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하도 귀족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이 경덕왕 때 노급을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여러분, 원래 이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뭡니까? 땅인데, 상당히 이제 특권이 많은 땅이에요. 뭐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는 그런 거죠. 근데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왕이 이 노급을 폐지한 것인데, 귀족들이 하도 반발을 하니까 이제 이 경덕왕 때이 노급이 다시 부활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나중에 이제 경덕왕이 죽고 나서 이게 어린 해공왕 8살짜리 해공왕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귀족들이 이제 권력 다툼을 막 벌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15년 뒤에 이 귀족들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이제 해공왕이 왕이 이제 피살당하게 돼요. 왕이 죽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해공왕이 죽으면서 이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혈통이 끊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막 귀족들의 어떤 왕위 다툼이나 이런 게 이제 심해지면서 신라 사회가 아주 혼란해지죠.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그나마 상당히 이제 국력이 융성했던 시대는 이 경덕왕 때가 거의 마지막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여러분. 자, 우리가 이제 경덕왕 때 아까 쌤이 문화를 꽃피웠다 그랬잖아요. 그게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게 바로 이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. 이 석굴암과 불국사를 창건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김대성이라는 사람이에요. 이 김대성은 이제 재상가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현세의 부모, 이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지은 사찰이 불국사예요. 자, 근데 이 불국사는요, 이렇게 이제 청교, 백운교를 거쳐서 이제 올라가면 대웅전이 있죠. 자, 여기가 이 공간이 바로 불국토의 이상 세계를 이 공간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대웅전 앞에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탑이 뭐예요? 이게 다보탑과 석가탑이죠. 자, 근데 이 석가탑은 통일신라 탑의 가장 세련된 통일신라 시대의 탑으로 평가받고 있죠. 이 석가탑 안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불경이 바로 그 유명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평가받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대성이 내세의 부모를 위해서 지어준 토암산 중턱에다 지은 화강암을 이용해서 만든 인공 석굴 사원이 바로
그 유명한 석굴암입니다. 이 불국사와 석굴암은 유네스코에서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 문화를 꽃피웠던 경덕왕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